A Christmas Carol 20번째 수업입니다. What a warm heart she had. What이나 how가 나온 다음에 뒤에 느낌표가 나면요,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what을 강조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진짜로, 대단히, 대단히 따뜻한 마음을 그녀는 가졌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영어에서 감탄문의 그 순서 같은 것이 이제 공식으로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What a 형용 주동이죠.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순입니다. 그대로 지금 순서를 그대로 지키고 있죠.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그녀는 가졌다. Said 말했다. The ghost. 그 유령이. You're right. Right는 네 가지. "오른쪽 오른 바로 걸리." 근데 오른쪽 오른은 거의 다 아시죠? 그래서 바로 걸리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여기서 오른이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Said 말했다. The Scrooge. Scrooge가 I agree. Agree 동의하다. With you. 당신께 동의합니다. Spirit. 영혼. She married. 그녀는 결혼했지. Mary 결혼하다. Married 결혼했다. I understand. 난 그렇게 이해한다. Continued. Continue. 계속하다. 계속했다. The ghost. 그 유령이. 말을 계속했다는 뜻이겠죠? And had. 가졌다. Children. 아이들을. I think. 내 생각에. Before. 모방 전에. 그녀 전에인데요. 영어는 뒤에 동사가 나오면요. 반드시 동사까지 가서 문장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die 죽다, 죽기 전에. one child. 아이들이 아니고 한 명의 아이입니다. 발음이 child이죠. child. children은 여러 명이죠. children. 이때는 이 발음이 나는데요. 이때는 i로 발음이 길어집니다. 한 아이. answer. answer. w 소리가 나죠. answer가 아니고 answer입니다. 대답, 대답하다. 대답했다. Scrooge. Scrooge가. True. 맞아. Right. 같은 뜻입니다. 사실이야. Said 말했습니다. The ghost. 그 유령이. Your nephew. TH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F 소리 납니다. Nephew. 조카죠. 어제 와서 삼촌 저희 집에 식사하시러 오세요라고 초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마음씨 좋은 여동생의 아들인 겁니다.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did not, 못마지 않았다. answer, 대답, 대답하다. 대답하지 않았다. at once, 즉시. yes, 맞아요. he said, 그는 말했다. at last, 마침내. now, 지금 the school, 그 학교는 had disappeared. disappear, 사라지다. had가 붙었죠? 헤드 뒤에 ED가 붙으면요, 더 전입니다. 그 전에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And they were, 그들이 있었다.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이다하고 있다인데요. 앞뒤에 장소가 나오게 되면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In the middle, 중간에라고 장소가 나오죠? 그래서 있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엇에? Busy, 분주한, 바쁜, 마을의 한가운데. 자, with는요, 뭐뭐를 가지고 뭐뭐 함께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은데, 보통 뒤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태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shadow, 그림자, 명사 뒤에 와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림자, 그림자가 끼어 있는 crowds, 군중들, and cart, 수레들, all around them, 모든 그들 주변에, 그들 주변에 온통. shadowy crowds and carts가 사람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all around them이 상태에 해당됩니다. here, 여기에 it, 그것은 was였다. Christmas time. 크리스마스 때였다. it은 별 의미가 없고요. 시간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gain, 다시.
But 그러나 it 그것도 이젠 시간입니다. It was evening. evening 저녁. 저녁이었다. And there were 있었다 lights. light는 불빛인데요. 이게 S가 들이거든요. 불빛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등 또는 등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셀 수 있는 말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등들이 있었다. In the shop, 가게들에, and streets, 길거리들에는. The ghost, 그 유령은 stop, 멈추다, stopped, 발음이 뜨로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스펠링을 한번 더 써줍니다. 멈췄다, at 뭐뭐에서, on 한 office, 사무실, door, 문에. Do you know? 자, do you know인데요. 실제로 읽을 때 do you know? 이렇게 주유라고 읽더라고요, 많이. 뭐, 그것은 뭐, 사람들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Do you know? Do you know? 알고 있습니까? This place? 이 장소를? Scrooge? Scrooge? He asked. 그가 물었습니다. Knowing it. 아이가 좀 생겼댔네요. 알고 있지? Cried. 소리쳤습니다. Cry, 소리치다. 뒤에 ED가 붙어서 뭔가 했다는데요. Y를 사촌인 I로 바꿨습니다. 스크루지가. Y는 왜인데요. 이때는 놀라움의 표시입니다. 이런 세상에나 I was, 난 이었다. Clock, 직원이었다. Clock. Here, 여기에서. They, 그들은 when, 갔다, 안으로. Go and go. And when, 뭐말 때. They saw, she saw, seen. 그들이 보았을 때, a large, 크고, kind, 친절하게 looking, 보이는, old, knight, gentleman, 신사를 보았을 때. 어떤 신사요? sitting, 앉아있는 신사. at a high desk, 높은 desk, 책상에. Scrooge, Scrooge cry, 소리쳤습니다. exci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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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해서. Good heavens. 좋은 천국들. 아니요. 세상에. Oh my gosh. Oh my god. 세상에. It's. 의미가 없습니다. 이다. 이 비동사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다. Old. Knighten. Fezwick. Fezwick잖아. 인데요. 이 old가 왕년에, 예전에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 옛날에 왕년에 Fezwick잖아. God bless him.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him, 그를. Is Fezwick. Fezwick이야. Alive, 살아난. 다시 살아있는, 다시 살아난 Fezwick은. A Christmas Carol, 20번째 소개했습니다.